어서오세요. 진짜야만도의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오늘 제가 업로드할 영상, 가만히 있어보자. 자, 요놈, 플레이모빌. 자, 덴마크에 레고가 있다면은 독일에는 플레이모빌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걸 레고 짝퉁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이 장난감 사주면서, 요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플레이모빌. 자, 요거 독일에서 만든 플레이모빌 리바이스입니다. 자, 레고에서는 만든 적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자, 요놈. 리바이스라는 사람은, 뭐랄까, 항상 이렇게 연미복을 입었습니다. 이브닝 드레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는 왜 데님을 판매하면서 왜 청바지를 입지 않았을까? 수년 전부터 이런 궁금증을 가졌었고, 몇해 블로그 몇년 전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뭐, 뻔하죠. 1860년대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노예제도 때문에 일어났죠. 자, 그가 청바지를 판매하기 시작한 1973년 리베달고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남북전쟁이 끝나서도 노예제도 그 풍습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때 색채가 물론 강했습니다. 뭐랄까, 중국을 아시아인들 값싼 노동력 쿨리, 그리고 흑인들 값싼 노동력들을 이용해서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부려먹는 그로서, CEO로서는, 자, 그가 이렇게 데님을 입을 필요는 없었죠. 자, 그는 보수적인 유럽 독일에서 왔습니다. 자, 요거 플레이모빌. 자, 요거를 보면은, 자, 요거 일치하죠. 자, 그는 데님을 입었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굳이 데님을 입을 필요는 없었죠. 이때만 해도 신분 계급 사회가 강했고, 있어 보이게. 뭔 말인지 알죠? 자, 어차피, 인스타나, 뭐, 각종 소셜 그런 거다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이때는 더 심했죠. 뭔 말인지 알죠? 리바이스. 자, 요거 플레이모빌. 자, 요거 조립해보면은, 자, 이렇게 모자, 이렇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모자가 벗겨졌네. 장갑이 미끄러워가지고, 가만 있어보자. 자, 이렇게 수염도 이쁘게 길렀습니다. 연미복, 제비꼬리 이렇게 입었고, 자, 멋지게 멋을 내고, 자, 리바이스는 지는 입지 않으면서 이렇게 리바이스를 광고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앞뒤, 이렇게 광고. 자, 그리고 여기 이 안에 책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리바이스 뭐 뮤지엄. 뭐, 리바이스가 독일에서 태어난 생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가 근데 독일에서 활동한 건 별로 없어요. 가족들과 같이 뭐 이민 온 사실 뭐 그런 거 주로 미국에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독일에서 일단 태어난 거에 대해 이민자 그거에 인자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영어로 뭐라고 샬라샬라 적혀 있는데 마치 이 책자가 ABC 사면은 요 들어있는 책자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책자 플레이모빌 뭐 레고처럼 시리즈들 뭐 다양합니다. 자 레고보다도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 이거 진짜 레고 짝퉁인 줄 알았어요. 아이 장난감 사주다가 아이가 이거 플레이모빌을 찾길래 어 이거 뭐지? 레고 짝퉁인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플레이모빌이란 메이커였습니다. 값도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레고도 비싸잖아요. 비싸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죠? 자, 리바이스 그는 데님을 이런 이유로 입지 않았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그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데님 하면은, 그 당시에, 최하층민들, 노동자들이 입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이 바지는, 그가 살아있었을 때, 1906년에 그가 사망했을 때, 이건 1890년대니까, 그가 생존했을 때 만들었던 최초기 501의 가성비 버전 201입니다. 자, 이미, 진짜야만 돼이 유튜브, 초기에 항상 이게 방송 나왔던 겁니다. 업로드했던 거고, 요거를, 트레이지헌터 방송에도 이미 나왔었고, 욕 뒤지게 먹었죠. 그리고 블로그, 진짜야만 돼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많이
업데이트 포스팅을 한바 있습니다. 자, 그가 살아있을 때 나왔던 이 바지. 자, 여기 바지 사세요. 바지 사세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뽐말이지 알죠? 그 리바이스가 살아있었을 때그 바지 위에 이렇게 올라탄 이 장면, 아주 역사적인 장면을 지금 진짜에 만든 구독자님과 저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을 기억하면서, 이 진짜에 만돼 어떻게 많이 유혹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고 뭐 재미없다, 에이, 막 이러지 마세요. 지켜볼 거예요. 뭐 말이지 알죠? 자, 그럼 진짜에 만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말이지 알죠? 그럼 부디, 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럼 끊을게요.